바이올리스트 매혹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서규 씨 무대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18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열리는 충주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명신입니다. 아, 충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2018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충주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충주시민 여러분 행복하시죠? 와, 그러게요. 정말 네. 영웅들의 축제, 세계 최고의 소방관들이 이곳 충주에 옵니다. 네. 소방관들의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인데요. 이번엔 또 역대 최대 규모로 75개 종목을 겨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축구, 배구, 레슬러 등등 정말 기대됩니다. 그냥 이 얘기만 듣는데도 제가 충주 사람이잖아요. 막 그래서 설레이고 막 기쁘고 행복해요. 자, 2018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가요베스트 오늘 네. 최고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서지호 씨가 노래를 딱 끝내고 하니까 막 안 된다고. 안, 가지 말라고. 이분을 다시 모셔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매혹적인 힘세계 주인공 서지호 씨의 무대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지호 씨 무대입니다.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남자죠. 인생 바이너의 주인공 이병철 씨와 함께하세요. 이병철입니다. 웃음
중원의 고장 충주에서 가요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오명신 아나운서는 이제 충주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충주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은 충주 하면 탕금대 그리고 충주 댐의 그 경치 아, 그리고 맛있는 네. 막국수 사과 빼먹을 수 없죠. 그렇죠.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월악산을 딱 올라갔다 오면서 송기계곡을 딱 지나와요. 네. 그리고 수안보 온천 가서 목욕을 하고 네. 그리고 꿩고기를 먹고 올갱이국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해가지고 탕금대 갔다가 신립장군이 있는 데 갔다가 네. 그리고 저기 세기무술공원 있는 데 가서 라이트월드 갔다가 그리고 또 막 충주호수 갔다가 탕금대 가서 아 정말 이렇게 딱 좋은 경치 바라보면서 그리고 충주호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단양을 가서 네? 정말 고수동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충주를 만끽하는 겁니다. 아 역시 고향이 충주시라 다르네요. 제가 그 코스들 한번 꼭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고향 자랑하고 박수 받아보기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가수도 충주를 굉장히 사랑하는 가수죠. 네, 아 충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 충주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멋진 무대를 선물하는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끼가 너무 넘쳐서 여자인 저도 한번 보고 팬이 돼버렸어요. 바로 가수 조은세 씨의 무대입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사랑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양용구 씨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가까이에 있겠소. 당신에게 꿈이 되겠소. 좋은 사람, 성근 사람, 노세 노세 웃으며 삽시다. 막을 수 없는 세월을 노래합니다. 홍실 씨의 무대입니다. 자, 오늘 가요베스트는 2018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가 충주에서 열리다니 전 세계 소방관들이 다 모여서 우정과 화합을 나누고 실력을 겨루는 2018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가 충주에서 열립니다. 네. 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계셔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무대는요 네. 우리 소방관 오라버니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예요.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제 생각엔 네. 소방관 홍보대사에도 될 정도입니다. 이분 홍보대사하면 됩니다. 예. 소방관 오라버니들의 비타민 가수 금잔디씨의 무대입니다.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 울며 불며 미아리 고개, 지금은 신사랑 고개.
박잔디 씨가 오니까 그렇게 좋네요. 너무 예쁘시네요. 우리 소방관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가요 베스트는 2018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함께했는데 네. 충주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가수도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가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또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려온 가수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가수. 자, 노래를 들으면 더 행복해지는 가수 송대관 씨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사랑벌 노래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는 조영구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오명신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엔 아주 그 아주 정말 좋은 노래를 한 곡 새로운 곡을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이 노래가 딱 나오니까 방송국에서 현장 소리가 아 태진아는 진짜 이제 이번에는 이민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 제목은 한 번 더 절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 더. 사람도 접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말자 후회는 말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